한만 보고 갈 거야. 내겐 벽은 없단다. 혼자서 이미 들려 지금 두 발 여기서 손잡고 간다. 너 먼저가 머무나 죽어 밤 타고 가는 노아만의 단계여 핑계내지 않는다 겸허하지 않는다 지나와 다가는 뒤돌아보지 않은 씩씩한 탐쟁이 나에게 장애물을 넣어줬을 뿐이야 나에게서 멈춤이 끝이야 너무 모두 잘하네 잊지 않으다 이미 두며 친구들 봐 여기서 손잡고 간다 너 먼저가 머무르나 죽어 밤을 타고 가는 너와만의 탐쟁이 핑계내지 않으다 겸허하지 않으다 지나와 가가는 뒤돌아보지 않은 씩씩한 탐쟁이 나에게 장애물은 나 자신뿐이야 나에게서 멈춤의 끝이야 너무도 잘하네 잊지 않는다 기능하지 않으다 변명하지 않으다 지나와 가가는 뒤돌아보지 않은 씩씩한 밤쟁이 여기 나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どうやって? 一生懸命この歌を韓国の人に 그래도 한국에서 활동하시려면 이제 한국말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노력은 하고 계신지 한국에 活動しようとすると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발음 한국 가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가요 격군이 와도 트로트 どう思いますか? 大好きです 자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려면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들의 평을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김진용 작가님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에 가수 생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듯이 K-트로트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근데 이 다른 외국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이전에 한국말을 배워야만 뭐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특징도 알 수 있고 감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많이 배우도록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곡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작품을 쓸 수 있다면 본인한테 제일 맞는 노래를 쓰는 게 가장 네.
예, 특징 있고 개성 있게 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강민지 씨 어떻게 보셨어요? 몇 명이 공부해요. 유명한 유명한 가수. 私は 昔から日本で活動したした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勇気がなかったんですよ。ね。ほんで秀樹さんは秀樹さんは勇気が最高。感謝합니다。本当に。はい。ありがとう。感謝합니다。じゃあ、정말멋진도전응원하고。はい。感謝합니다。마지막으로시청자여러분들한말씀。はい。한국사랑해요。사랑해요。예。자멋진도전감사합니다네大好きです。はい